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는 카트라이더 플레이어의 선호 트랙 레벨 디자인에 관한 내용으로 세션 진행하고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레이싱 게임의 레벨 디자인을 할 것인가, 이렇게 연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2005년도에 이사를 해서 이사 초기에는 3D 모델러로 이제 카트나 캐릭터 쪽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 트랙과 관련돼서 관심이 많아서 전직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트랙 레벨 디자이너로 현재 트랙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혹시 외람된 질문이긴 한데, 혹시 카트라이더를 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레벨 디자인하면은 좀잘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간단히 영상 하나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을 계속해서 달려보죠! 1분 정도 편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역시 AC 결정도 달린 것이 아니라 좌우로 살짝 흔들어줬죠. 우롱 선수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흔들었는데 안전하게 잘 들어갔어요. 막죠! 아,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이번 트랙. 무너진이 파고든다! 밀렸어요, 무너진이 밀렸어요. 멉니다! 네, 또 올라요. 올라요, 맞죠? 무너진! 이거 몇 점입니까? 이거 0.05 아닙니까? 0.05 몰라요. 고진이 이겼는지도 몰라요. 결과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이거 봐야 돼요. 아니, 둘이 달리면 왜 계속 이래요? 그때랑 똑같았어요, 느낌이. 이 두 사람 때문에, 아니, 이 소문 받고. 네. 0.001이에요. 이러니까 1000분의 1초까지 개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까지 100분의 1초밖에 안 나왔는데 1000분의 1초를 만들어낸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 두 명 때문에. 카트라이더 개발실에서 가장 싫어하는 선수가 이 둘이에요. 그렇습니다. 괜히 다른 걸 더 개발해야 되잖아. 이제는 만분의 1초까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선수들 때문에. 이거 포토샵으로 만들려고 해도 이거 못 만듭니다. 이렇게 억지스럽게 어떻게 만들어요. 아, 정말 이 선수도 지금 약간 졌는데 막 되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 보이는 게. 잘 보셨나요? 예. 네. 우리 개발자들이 이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 개발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저고요. 바로 앞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제가 0.001초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아까 보신 리그 트랙과 같이 유저들이 보면 특정 트랙을 선호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저들이 선호하는 트랙들, 이 공통점, 패턴이 도대체 뭐가 있나, 이런 것들이 한번 분석해보고 이걸 다음 개발 때 써먹으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오늘 주제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레이싱 게임이나 뭐 러닝 게임이면 뭐 속도와 컨트롤 주가되는 이런 다양한 게임들, 순위 경쟁 게임들 만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대학생분도 혹시 계시나요? 아, 생각보다 많이 계시네요. 예. 아마 20분 정도 듣고 계시면 뭐 어린 시절 친구들과 많이 했었던 카트라이더에서 이런 고민들이 많이 담겨 있었구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프로그램이나 그 디자이너나 뭐 게임 분야에서 일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신 영상에서 뭐 트랙 이름 혹시 아시나요? 굉장히 인기 있는 트랙인데. 잘 아시네요. 이 리그 트랙은 이렇게 유저들이 가장 즐겨하는 선호 트랙에서 많이 선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리그 트랙이 뭐 방송 매체를 통해서 또 나가게 되면은 또다시 이제 플레이어들이 다시 선호하는 트랙으로 되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또 궁금한 점이 또 하나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도대체 유저들이 어떤 트랙을 가장 선호할까요? 궁금하시죠? 예, 제가 여기서 카트라이더 서비스 이후 최초로 1분만 살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트랙 선호도 탑 20인데 스피드 개인전이 아무래도 카트라이더 모드 중에서는 가장 인기가 있고요. 스피드 개인전 빠름 기준으로 해서 랜덤을 제외하고 플레이어가 직접 선택한 그런 트랙을 2015년 12월 자료로 준비를 했고요. 보시게 되면 제가 보라색으로 칠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 왜 이렇게 칠했는지 혹시 굉장하시네요. 모르실 줄 알았는데. 예. 보시게 되면은 2010년도 이전에 만드는 트랙들이 굉장히 상위권으로 거의 다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2015년 12월 하면은 그 2016년 초인데 우리 6년이나 시간이 흘렀음에도 2010년도 이전에 있는 트랙들이 거의 다 포진을 하고 있다. 이 성적표를 받아봤을 때 저희 입장은 굉장히 난처했죠. 예, 6년이 지났지만 트랙 개발자로서 이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도대체 6년 동안 도대체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계속해서 만들 트랙들은 유저들이 정말 선호하고 리그 트랙으로도 선정이 돼서 좀 재밌게 즐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연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들이 이 세션의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해야 되는데 예, 혹시 그 카트라이트 트랙이 지금까지 현재 몇 개 나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혹시 세워보신 분 계신가요? 100개 정도? 200개? 1000개? 1000개는 아니고요. 현재 이게 24개 테마 중에 현재 226개 테마가 나와 있습니다. 트랙이 나와 있습니다. 뭐 거의 뭐 한 달에 두 개 꼴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초창기에 뭐 포레스트나 사막 빌리지, 뭐 클래식한 트랙에서부터 뭐 최근에 뭐 세계 여행을 주제로 한 뭐 월드 테마, 장난감 블록을 주제로 한 뭐 네모 테마까지 나와 있고요. 그 이런 트랙들을 굉장히 많이 트랙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 트랙 개발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요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연구를 하면서 꼭 다섯 가지 요소로 분류를 했는데요. 이게 또 뭘까요? 궁금하시죠? 반응이 좋아서 좋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로 이제 분류를 해봤고요. 크게 이제 직선도로, 코너, 도로폭, 지름길, 장애물 이렇게 했고 영어로 표시한 거는 뭐 좀 더 기억하기 쉬우시라고 이렇게 했고요.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한번 시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직선도로고요. 가장 중요한 직선도로. 직선도로는 일단 카터의 성능과 관계가 깊습니다. 카터의 성능은 게임상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최고의 속도를 테스트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커브만 계속해서 반복될 수 없기 때문에 좀 일정하게 배치되는 게 중요하다. 그 상황에 따라서는 부스 게이지를 모은다든지 활용하는 이런 구간으로서 유저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이런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요. 방향키만 들고 있어도 플레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조작에는 부담이 없는 요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코너는 카트라이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이 조작과 컨트롤이 드리프트에서 굉장히 많이 좌우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곡선, 직선, 굴절, 연속 구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이미지로 보시면 이 트랙 이 이미지는 이제 곡선, 옆에 거는 직선, 밑에 두 개는 복합 굴절 구간 이렇게 총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그 잘 극복해서 유저들이 주행하느냐 이런 따라서 순위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되고 서게 되는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저들이 좀 다양한 연습과 시행착오, 숙달 이런 것들이 학습 이런 걸 만들어내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난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많습니다. 난이도 왜냐하면은 이게 양쪽 사이드에 벽이 있냐 없냐에 따라 가지고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벽이 있냐 없냐 유무에 따라서 그립 중이라든지 뭐 드리프트를 얼마나 원활히 할 수 있냐 없냐를 결정 지을 수 있고요. 일단 주행도로를 뭐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행도로를 벗어나면은 속도도 감속되는 이런 것들도 이제 주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이런 다양한 이 도로폭이 항상 일정한 건 아니고 다양하게 변화를 주거든요. 이런 주행의 긴장감을 높이는 요소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지름길이 있는데요. 지름길이 있는 트랙은 실력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면 초월해서 역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고요. 지름길이 평균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서 이것도 커브와 마찬가지로 실력과 실력의 차이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도 됩니다. 그리고 숨겨진 지름길도 있어서 기억력이라든지 순간 판단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가늠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되고 크게 실패하게 된다면 큰 리스크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순위권에서 위기를 점하고 있다면 뭐 굳이 지름길 타지 않아도 그냥 가게 되는 그런 전략적인 요소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름길은 이제 왼쪽에 보이는 이미지처럼 그냥 기역자로 된 지름길이고 이 우측에 있는 지름길 같은 경우는 컨트롤도 필요하고 부스트도 필요한 최고 난이도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도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으로 장애물이 있겠는데요.
그 장애물 같은 경우는 레이싱 게임에서는 좀 유저들이 좀 싫어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죠.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레벨 디자인 요소들은 아니고요. 황금 테마, 고디우스 이런 같이 분노의 가치, 게임의 재미나 뭐 랜드마크 이런 포인트 분위기 주는 그런 요소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된 장애물과 이동되는 장애물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렇게 고정돼서 뭐 나름 예측해서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이런 장애물이 있고,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정말 순발력이라든지 운적인 요소가 발휘되지 않으면은 그냥 승부를 뒤집을 수 없는 이런 장애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권 경쟁에 있어서는 변수로도 굉장히 많이 작용되는 요소입니다. 자, 여기까지 트랙의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물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이러한 주요 구성 요소들을 다섯 가지 알아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수치화시켜가지고 객관적인 데이터로 뽑아낼 것인가,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이런 선호 트랙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뭔가 좀 기준점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저도 이 기준점을 일단 난이도로 일단 기준을 잡았고요. 트랙 레벨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유저들이 보는 난이도는 아니고요. 트랙파트에서 사용되는 난이도를 일단 측정을 하고 일단 기준을 잡고, 예를 들면 이제 직선 도로 같은 경우는 뭐 오르막길, 내리막길, 뭐 점프 구간, 가속 트리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세부적인 값을 정하고, 보통 한 선호 트랙을 뭐 보통 난이도 3이라고 했을 때 그 숫자 3 안에 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난이도별 세부적인 것을 제가 가정해서 만들어봤습니다. 그 아까 나왔던 가속 트리거 잘 보시면 이 다섯 가지 요소 중에서 세부적으로 나눈 데에서 이 가속 트리거는 이제 부스터 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쉬운 뭐 0.1이라고 하고 움직이는 장애물이 가장 어려운 0.5라고 했을 때 이 값 사이에서 중간 값을 이 난이도별로 다 분류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각 트랙 레벨 디자이너와 기획자들이 여러 논의 끝에 대표를 이렇게 완성하게 되는데요. 그래프로 보시게 되면은 이런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직선 구간에서 뭐 점프 구간 같은 경우는 많이 어렵죠. 아니면 뭐 펜스 없는 구간이 어렵고, 그리고 뭐 특수 지름길 어렵고, 그리고 움직이는 장면 굉장히 어렵고. 좀 쉬운 이런 난이도는 보통 뭐 부스터 존이라든지 내리막길, 뭐 갓길 감속 이런 것들이 낮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트랙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기본으로 해서 각 트랙의 구성 요소, 가중치, 개수 곱하는 식으로 해서 데이터 수치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빛의 밴 드라이브나 트랙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내리막길 같은 경우 이 화면에서 세 개가 나타나죠. 그런 것들을 아까 가정했던 그 가중치에서 뭐 곱하기 3, 가속 트리거 같은 경우도 이 부스터 존이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중앙장애물 같은 경우도 두 개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다른 요소들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측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주요 선호 트랙 10개를 트랙 레벨 디자인의 수작업으로 구성 요소를 데이터 값을 찾아 계산해서 이렇게 표로 완성해 봤는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르시겠죠? 예, 주요 트랙 10개를 표로 완성했는데 세로 쪽 박스 부분이 구성요소 데이터 값이고요. 수치로 봐서는 언뜻 뭐 이해가 잘 안 되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프로도 표현을 해봤는데 그래프로도 잘 표현이 안 되죠. 크게 보면은 이제 장애물 요소와 지름길 요소들은 뭐 크게 분포가 난이도별 요소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요. 중간중간 두중날쭉 하고요. 주로 커브라든지 이제 직선 구간 쪽에서 분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렇게 그 공통된 패턴들을 분석할 수 있었고, 이런 공통 패턴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어떤 점이 그렇게 유저들이 선호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통 패턴, 직선 도로에서 잘못 났네. 예. 직선 구간에서는 보통 이 커브 길 비율과 한 3대 2 정도 나왔고요.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 빈도수가 많았고,
드리프트를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선도로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레일이라든지 가속 트리거, 좀 더 부스팅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커브 같은 경우는 그 각 트랙에서 나타난, 전체 트랙 길이에서 나타난 수치로 측정을 해봤는데, 보통 헤어핀 같은 경우 U자로 된 헤어핀 같은 구간은 뭐 평균적으로 4개, 90도 정도 되는 커브, 일반적인 커브 길 평균 8개, 연속 커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3개 정도 나오고, 되게 이게 오밀조밀하게 균일하게 잘 배치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넓이 같은 경우는, 트랙 넓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거의 그 사이드 펜스가 없는 트랙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사이드나 펜스가 거의 다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아마 이 카트 주행을 하면서 뭐 사고를 당했거나 이 방향 감각을 잃었을 때 이런 케어하는 활용도로 많이 쓰였던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주행 넓이 같은 경우는 카트 넓이를 1이라고 했을 때 한 12배 정도 되는 평균적인 넓이를 나타냈고, 직선 구간 같은 경우는 좁게 가더라도 커브 구간에는 좀 드리프트를 좀 하기 편하게 좀 넓게 배치하는 그런 것들이 요소들이 보였습니다. 나머지 지름길 같은 경우는 빈도는 뭐 트랙 20개 중에 한 5개 정도 비율로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다, 이런 결론을 얻었고요. 직각 지름길이 가장 많았고, 그리고 뭐 그 각이 크다든지 특수한, 아까 보셨던 뭐 컨트롤이 필요하고 뭐 부스를 타야 되는 이런 지름길들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두 개 정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장애물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쓰지 않더라고요. 방해물은 거의 없었고, 필수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쓰더라도 뭐 중앙 쪽에, 사이드보다는 중앙 쪽에 뭐 이런 랜드마크나 뭐 트랙 특징을 자주 줄 수, 특징이 결정할 수 있는 요소들로는 좀 많이 쓰였다. 그리고 움직이는 장애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 팩토리 트랙 같은 트랙은 하나도 없었고요. 이런 결론을 일단은 만들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공통 요소까지는 일단 진행이 됐고요.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신규 트랙에 그것을 이제 필라 토대로 잡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2016년 월드 테마, 2017년 레모 테마, 이 두 가지 패턴을 적용한 후에 이제 계속 레벨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 패턴을 주제로, 이 패턴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게 핵심인데요. 일단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료는 이거고요. 현재 2016년 대각 조금씩 변환이 있었는데, 올해 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현재 월드 테마 3개, 네모 테마 2개 정도 20안에 들었고요. 기대했던 만큼은 제가 뭐 크게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숫자 데이터를 활용해서 레벨 디자인 방법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었다, 의미는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이러한 방법이 뭐 100%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앞으로도 뭐 레벨 디자인할 때 좀 더 세부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이렇게 나왔고, 조금만 또 올라갔었으면은 제가 뭐 인센티브도 좀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을 것 같은데, 뭐 앞으로 또 열심히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었고 그렇지만 뭐 그 전에 테마보다 뭐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지표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런 면에서 뭐 기억이 굉장히 돼서 좀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요. 유저들이 선호하는 트랙의 공통점이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차후 개발에, 개발될 트랙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레벨 디자인 방법을 연구를 했고, 이번에는 좀 더 객관적으로 수치로 한번 레벨 디자인을 해보자, 이런 생각에서 이런 연구를 거쳤고요. 뭐 크게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뭐 의미가 있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그리고 그 중요 구성된 요소들, 이 다섯 가지, 이런 것들은 한 번쯤 기억해 두시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선도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카트라든지 자동차 성능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요소로서, 공간 활용, 이런 요소로서 많이 쓰인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코너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어 숙달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코너 도로폭 같은 경우도 이제 유저가 사고가 나거나 뭐 방향각 잃었을 때 이런 최대한 케어해주는 방향으로 난이도를 조절하는 이런 요소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름길은 뭐 기회나 뭐 추월할 수 있는 기회, 뭐 전략적인 요소, 장애물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뭐 배경적인 포인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제 개발자들이 이런 고민과 요정들로 인해서
개발이 참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개발자인 빌로퍼 아시죠? 스타크래프트 개발자 이분이 명언을 두 가지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창의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다. 저도 이제 게임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가 확실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항상 변하고 저 역시 좀 불확실하지만 뭐 이런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뭐 만족스럽지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뭐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고 뭐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발표도 할 기회도 생겼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쉬운 일이기보다는 좀 더 나아지길 바래라 이 말은 게임 개발하는 일이 뭐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굉장히 많고요. 항상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에 부딪히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것들을 피하지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개발자는 중요하다. 그런 개발자들이 노력들이 자기 성장과 개발 그리고 발전을 이뤄내면은 뭐 회사의 발전 크게 보면은 뭐 게임 산업의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것들도 어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사실 준비하면서 뭐 워낙 뭐 뻔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식상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었긴 했는데 뭔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뭔가 좀 새로운 거 많이 알고 가시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한 느낌도 들고 좀 보람이 됩니다. 돌아가시더라도 이런 것들 좀 더 잊지 마시고 뭐 한번 좀 활용해 보는 것도 데이터로 분석하면 답은 뭐 가까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번 세션은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하는데요. 그 제가 커트라이더 개발팀하고 인재문화팀에서 좀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직장 다니면서 최근에 그 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논문을 출판했습니다. 논문 검색 사이트 RISS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나오거든요. 거기서 이제 레시 게임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세 번째 제 논문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제가 오늘 발표한 내용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